레알 소개팅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팅이에요, 진짜로.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팅 받았습니다. 소개팅 받았는데 이 친구는 한국 대만 혼혈이에요. 그리고 몇 개 국어 한다고 그러죠? 저요? 저 5개 국어요. 여러분들 뻥안 치고 5개 국어를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다 정말 능통 이분처럼 이렇게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베트남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가 알아들었는데 오늘 나 만나서 별로였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알고 있어. 너 밥 먹었어? 어떻게 말해? 안 껌쥬. 너 사랑스러운 눈에서 헤엄치고 싶어. 어떻게 말해?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왜요? 한국 대만 혼혈인데 베트남에서도 살았고 일본에서도 살았고 한국에서도 살았고 그냥 5개 국어 하고 근데 국적은 한국이에요. 네, 국적 한국이에요. 레알 소개팅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팅이에요, 진짜로.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이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이따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낮에 본 건데 집도 되게 가까워요. 집도 되게 가까워가지고 이제 매일 붙어 다니기로 했어요.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대만 사람이고 그 다음 일본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대만에서도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고 하지만 한국에 주시 탈구요 是不是? 我一直都没有吃过火锅在哪里。Like a what？Supernatural。啊哈哈哈哈哈。啊，新桥。新桥。新桥，我来。为什么搬到阿基尼？啊，ベトナム人じゃ못합니다。初めまして。初めまして。啊。私は대륙남です。 これは 한국의 生放送です。日本人ですか？日本人ではないです。お姉さんは会社員ですか？会社員でもないです。What are you？ 제가 할 줄 아는 일본어 다 썼습니다. 일본어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네. 발음만 좋아요. 그냥 발음만. 다 많이 까먹었어요. 아. 말하면 다 알아듣고 하는데 바로바로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어려운 짓하고. 아, 오기고 부럽다. 부모님 일본에서 만났어? 네, 부모님 일본에서 만나셔서.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일본 가서 네. 대만 여자를 만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야 베트남까지 베트남 배우기 힘들어. 웬만하면 그냥 언어는 다 똑같다 하고 싶은데 베트남어 지금 정말 어려워. 이 친구 직업이요? 직업이 정확히 뭐야? 그냥 약간 브로커 같은 느낌? 약간 브로커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브로커. 이 친구가 언어를 많이 하니까 이게 여기저기 뭐 비즈니스 엮어주는 것도 하고 뭐 소개시켜주는 것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그냥 약간 브로커 같은 느낌이야. 5개국어를 하는데 한국어를 그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한다. 저요? 외국인 티 안 나게. 저 외국인 아니에요. 아 그치 외국인 아니에요. 그래도 외국에서 사는 세월이 한국보다 기니까 약간 외국어 톤 티 안 나게 되게 잘한다. 저 난 맨날 막 조선족 소리 듣는데 조선족 소리 듣고 막 중국 사람 소리 듣고
아 근데 오늘 뭐 첫 만남이니까 아 일단 5개 국어 하면서 성격이 되게 좋아. 성격이 되게 털털하고 좋은 것 같아요. 4남매 중에 장녀래. 네, 4남매에서 장녀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 책임감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죠. 아, 본인 인생만 책임져. 네, 아, 일단 제 거 먼저 챙기고 아. 제 거 챙겨놔야 이제 다른 사람도 해주고 그쵸.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아, 아파트 보면 진짜 새 집 같아, 새 집. 맞아요. 그런데 살면서 뭔 부심을 부려. 그리고 화장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화장실 느꼈어요? 네, 너무 없어요. 나 정말 너무 싫어요. 손도 계속 씻고 해야 되는데 없고 계속 물수건만 주고 여러분들 티슈 꼭 있어야 되고 진짜 화장실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화장실 인심이 엄청 박해요. 맞아요. 이런데 카페 이런데 솔직히 한국 같으면 카페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저 화장실 잠깐만 써도 될까? 아, 화장실 저기에요 바로 안내해 주거든. 거기는 문 닫았다 하고 못 들어간다 하고 뭐 없다 그러고 막 이래. 맞아요. 아니 화장실을 제가 저번에 진짜 새벽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방송 중이었어요. 화장실 찾는데 솔직히 호텔 화장실은 그쵸. 호텔 화장실은 쓰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밤이라고 호텔 화장실까지 문을 다 잠궈 놓은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 방으로 올라가서 화장실 가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로 저 그 문 까부릴 뻔했어요. 예, 네, 진짜 그 문 그냥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일 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진짜, 와, 진짜 그때. 그때 그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네, 그 과정이. 그니까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딱 이거예요. 막 나올라 그래요. 막 나올라 그래요. 나올라 그러는데, 아, 여기 호텔이다. 호텔이면 호텔에 들어가면 1층 아니면 2층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면서, 아, 이제 곧 있으면 해방이다. 곧 있으면 해방이다. 이러면서 딱 가서 화장실이다. 아 됐어 끝났다 하고 딱 문 딱 열었는데 안 열려.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미 릴렉스가 됐고 얘는 이미 입구야.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여기서 다시 긴장이 되는 거야. 아 그때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사귀면 남친구한테 좀 올인하는 스타일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살고 살아요. 네. 뭐 데이트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냥 뭐 서로 조율하는 거? 조율하면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데이트 몇 번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데이트 최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무리 바빠도 네,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적인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렇죠. 외국에 매일 나가 있는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고 오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면 진짜 힘들겠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면 아니,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한 2, 3일 타이트하게 딱 보는 거죠. 와 빡세다 진짜 그거 진짜 너무 빡세다. 아, 매너 넘치죠 그렇죠? 아, 이 친구도 뭐 좀 또 이따 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저는 이 친구 보내고 저는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친구 볼 수 있는 날 있으면 또 보는 걸로. 예.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이치엔. 예,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애가 갑자기 내 손 잡고 같이 해외 여행 가고 있을 수도 있어. 바이바이 사이치엔 담배. 사요나라.